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입양했던 바로 용드래곤이라고 했던 거드테일 아르마티 롤리다드 한 쌍을 제가 오늘 온역을 시키면서 탈피 껍질을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탈피 껍질이 누덕누덕 덕지덕지 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껍데기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빈을 채취하는 거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리. 아, 여기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걸 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우선은 한번 꺼내봅시다. 어디 갔니? 아, 여기 한 마리네.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숨는다고 숨었는데, 짜잔! 녹죽팀이야. 잠깐 기다려라. 맞다. 물 받아와야 된다. 이야! 오! 아, 뭐 겼다 마님. 자, 오랜만에 핸들링 합니다. 이야, 바로 꺼내자. 우와, 진짜 멋있죠? 오, 이 친구 수컷인데요. 이 보시면은 진짜 갑옷을 두른 듯한 이 비주얼 때문에 제가 너무 반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좀 많이 먹긴 했었어도 그 전에 적응을 못할 때 좀 굶어서 좀 배가 전보다는 좀 홀쭉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도 뭐 걱정 안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친구를 잠깐 넣어놓을게요. 야, 원래 이 색깔인데 친구들이 탈피 껍질을 못 벗어서 그래요. 우선은 한 마리 여기 잠깐 두고요. 그리고 암컷이 여기 있는데 얘는 소극적이어서 잘 안 나오거든요. 아, 얘 꼬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강제로 좀 꺼내야겠다. 아, 미안하다. 우와. 야, 잠깐만 나와라. 야, 그만 들어가. 야, 계속 들어간다. 나왔다. 짜잔, 암컷도 나왔습니다. 아까 수컷에 비하면 애기죠? 아직 애기를 낳거나 뭐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오, 여기 됐어.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태입니다. 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손길을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손을 타거든요. 야, 지금 여기 사이사이 보면은 탈피 껍질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살짝 벗겨볼게요. 아마 좀 싫어할 것 같아.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추후 나중에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닌가? 그리고 얘네가 발가락이 되게 많아요. 몸은 제가 좀 습도를 높여주니까 좀 벗긴 했거든요. 근데 발가락이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정상 같죠? 이거 탈피 껍질이에요. 보이세요? 여기? 안 벗겨지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벗겨져요. 보셨죠? 이게 하나하나 벗겨지는 건데 맘처럼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갑옷이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레오파드랑 크랩 껍질 벗겨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와, 근데 보이세요? 이거? 갑옷처럼 생긴 거?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뽑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다 보면은 좀 유령이 생길 것 같아요. 오, 된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어떻게 뽑히냐, 또 이게. 또 싫지만은 않은 거 보네. 조금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역물이 진짜 싫으면 여기 올라오라고 잠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한 5분 후 뵙겠습니다. 즐기는 중. 어이구, 여기야. 너 이마에 때 낀 거 보라, 때. 좀 씻고 살아라. 아니, 탈피를 잘 하든가 좀. 자, 여러분들, 시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자, 우선은 마저 하던 수컷을 좀 더 해볼게요. 아니다, 암컷부터 해볼게요. 암컷이 저를 싫어하거든요. 미안하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 친구는 수컷보다 완전 다르게 더 심하네요, 얘가. 장갑이랑 뭐 신발 신은 거 마냥. 야.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발가락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좀 속 시원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다릅니다, 다른 애들이랑. 그래도 이런데 보면은 떨어지는 게 있긴 있어요. 벗겨졌어. 봤어요? 이게 벗겨지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거 벗겨질걸요? 이거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벗겨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다음 탈피 때 주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 절단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고요. 보통 얘네들은 좀 건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됩니다. 와 됐다 됐다. 야, 와 속 시원해. 그 귀지 빼는 것 같아요. 귀지, 귀에서 딱 더러운 그 귀지를 딱 뽑아내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이 된다 된다. 아 이거 이거 화내는 거야. 에이, 물어도 되니까 좀만 참아봐.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단기간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원래 환경이 얘네는 습하면 안 되는데 조금씩 습하게 해주면서 스스로 벗게끔 이것저것 제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 환경을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이 시간대 다 못합니다. 그만할게요. 물기를 닦아줍니다. 왜냐면 친구들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찝찝하지만 하나 성공, 한 줄 성공. 미안하다, 수고 많았다. 들어가. 멀리 안 나갈게. 아이고 멀리 안 나갈게. 알아서 들어가. 다음으로는 스컷입니다. 스컷이 스스로 올라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암컷보다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탁 보시면 엄청 쫀쫀하죠. 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컷을 해보니까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럼 물에 뚫리긴 했어도 물기는 좀 적당히 닦아줍시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그런지 저만 술 많이 쓰는 거 아니죠? 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숨 막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친구도 이걸 해주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탈피 껍질들이 끼는 거거든요. 이 파고들어 가잖아요. 애들이 실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실하는 것도 하다 보면 적응이 되기 마련이죠. 물론 저를 싫어할 겁니다. 제 손만 보면 도망가려 하겠죠. 이런 걸 하니까 생각보다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썸네일 마지막으로 한번만 찍자. 수커사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이름 지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황토 정도 씻어주고 좀 적절하게 조금 해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한데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 거드테일 탈피 껍질 한번 벗겨봤고요. 이제 마무리로는 거드테일 입양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좀 웃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거드테일이 죽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기도 했는데 제가 좀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었죠. 보시죠. 이거 뭔 상황이에요? 지금 거드테일이 여기 꼈어요. 상당한데요. 와 이거 벌려줘야 되는데. 테일아 거드테일아 왜 꼈냐. 움직여봐. 오우 안 벌어진다. 큰일 났네. 야, 너 왜 고기로 나오려고 했어? 쪼그인데. 아, 얘가 여기서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길래 아 저기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낀 거였어요. 와 참말로 참 도둑하네 친구야. 야 움직여봐. 야 어우 어우 따끔해. 야 내가 들쳤어. 야 들쳤어. 나와. 야 나와봐. 어우 움직여봐. 옳자 옳자 좀만 더 옳자. 어우 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어휴 어휴 또 놀라서 지렸구나. 야 여기 좀 어떻게 막아야겠다. 와 여기를 또 나오려고 했네. 하나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멍청. 어휴 멍청아. 여기는 당분간 제가 당분간 여기다가 황토를 물에 개가지고 그냥 완전 틀어 막아야겠어요. 아 멍청이 멍청이 깜짝 놀랐네. 하루 종일 있길래 뭔가 싶었어요. 에이구 내가 뭔 산다 뭔 살아. 여기 이제 없는 거야 문. 멍충아. 아 이거 멍충이로 지어야 되나?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배고파 죽었을 텐데. 에이구 자 다행히도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나왔고요. 지금 여기 현재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구